자, 이제는 2001년 하반기 애플 차례입니다. 아이폰 13 출격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은 아이폰 13 출격 전에 유출된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everybody? 안녕하십니까. 채널 스몰샵의 천도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올해 출시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시됐던 12, 각진 12에서 몇 가지 사항들이 개선, 보완되는 형식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전작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될 거라고 합니다. 미니, 일반, 프로, 프로 맥스. 사실 전작 12 같은 경우에 미니가 생각보다는 인기를 많이 끌지 못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큰 대화면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작은 거로 돌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13에서는 단종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미니 또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몇 가지 달라지는 포인트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전히 노치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질 것 같아요. 유출되어 있는 영상 또는 유출되는 목각들을 보면은 노치가 확실히 좁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이스 아이디로 고수하고 있는 애플 입장에서는 노치를 100% 없애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 포트 또한 13에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라이트닝으로 말이죠. 작년 12에서 맥세이프란 이렇게 딱 붙여서 충전시키는 고게 출시가 되면서 13에서는 이어폰 단자 없애듯이 충전 단자도 없애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주변 액세서리가 너무 많이 공급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13까지는 충전 포트를 라이트닝 포트로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모델에서는 C 타입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포트리스 충전 단자를 빼버리겠다.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에서도 드디어 120Hz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이미 120Hz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화면 넘김을 즐길 수가 있는데요. 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플래그십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20Hz를 지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타사 플래그십에 비해서는 분명히 하위 호환이긴 했어요. 그리고 120Hz로 변하면서 Always On Display도 지원이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핸드폰 모듈도 바뀐다고 합니다. 더 커진 카메라 센서가 들어가고 전 모델에다가 센서 시프트 방식, 그러니까 손떨방을 잡아주는 센서가 움직이는 방식이 네 가지 모델 전부 다 지원이 될 거라고 해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감으로써 요 핸드폰의 카메라 모듈이 좀더 커지고 좀더 두꺼워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두 개밖에 없는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배치된다. 그렇게 목각이 유출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는 전작이 A14가 들어갔으니까 이번에 A15가 들어가겠죠? 사실 A14만 하더라도 타 경쟁사에서는 따라오지 못하는 AP이기 때문에 정말 넘사벽의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배터리 효율을 극대화시켰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나온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을 좀더 갈고 닦아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서양에서는 13이란 숫자가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델이 아이폰 13이 아니라 다른 네이밍을 달고 나올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핸드폰은 정말 좋다. 이건 알겠어요. 그럼 우리에게 문제는 뭐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싸게 구입하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핸드폰을 구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굉장히 쉬운 방법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온라인 성지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이름은 바로 폰디다스입니다. 자, 성지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싸게 파는 곳이죠. 오늘 소개시켜드릴 폰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할인 정책, 그러니까 선택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시지원금, 요것 외에도 폰디다스 자체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할인 정책이 떴을 때 스마트폰을 구입하게 된다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구매했을 때보다 몇십만 원 정도 저렴한 할부 원금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자세한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자, 아이폰 13으로 돌아와서 폰디다스에서는 아이폰 13에 대한 사전 예약 알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페이지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폰디다스 이렇게 검색을 해서 들어가 줘야 돼. 폰디다스는 회원가입은 해줘야 돼요. 자, 이 폰디다스에서는 아이폰 13의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전 예약 존이 보이시죠? 클릭. 여기 보면 반값 할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우선 사전 예약 알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요거는 사전 예약 기간이 되면은 말 그대로 알림을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요 알림 받고 난 다음에 핸드폰을 살지 안 살지를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 신청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핸드폰을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3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부담 없이 알림 신청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전 예약 알림 존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왜 반값 할인이나 부르는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누구나 통신사를 통해서 할인받을 수 있는 통신사 요금 할인 25%, 즉 선택 약정과 폰디다스만의 특별 할인, 그거를 그냥 최대 30만원까지 할인을 해준다는 의미로 25%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서 50% 반값 할인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놨는데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핸드폰 가격이 출시되고 난 다음, 그리고 거기에 따른 할인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정확한 할인 퍼센테이지를 알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일반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좀 더 내려보게 되면은 기본 사은품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애플은 요새 충전기를 안 주니까 이런 충전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폰디다스에서 사전 예약 알림 신청을 통한 다음에 핸드폰을 구입하게 된다면 추첨을 통해서 아이폰 13, 다이슨 헤어드라이기, 애플워치,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 13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더더욱이나 사전 예약 알림을 신청해 놔야 되겠죠? 그리고 폰디다스에서 아이폰 13을 구매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각종 이벤트에 참가하게 되면은 현금성 사은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 돈을 할인받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폰디다스에서는 자체 할인이 들어가요.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를 할인받는다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개통되어 있는 삼성의 플래그십을 통해서 얼마를 할인받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핫한 플립3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다시 폰디다스로 들어가서 휴대폰에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 지금 핫한 핸드폰들의 할부 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은 SK, KT, LG유 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할부 원금을 그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KT와 LG유 플러스가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인 것으로 보이네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스마트폰 색상과 할부 원금, 가입할 때의 가입 형태, 통신사 이동, 할부 24개월, 사용에 대한 요금제, 그리고 요금제 유지 기간, 그리고 지원 방식까지 이렇게 가입 조건을 다 확인할 수가 있고, 아래에 보면은 폰디다스의 극딜 추가 할인, 한 번 더 할인이나 이름으로 원래는 공시 지원금 50만원밖에 빠지지 않지만 실제로 할부 원금은 46만원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PC에서 보면은 이게 폰디다스만의 특별 할인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공시 지원금 50만원과 자사 할인 마이너스 29만원 보이시죠? 이게 PC 버전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데 이상하게 스마트폰 버전에서는 확인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폰디다스에서 29만원을 더 추가로 할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조건 그대로 똑같이 적어가지고 집 앞에 있는 대리점으로 가서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폰디다스에서 나와있는 할부 원금 46만원, 46만 4천원보다는 분명히 29만원 정도 더 비싼 가격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폰디다스에서는 다른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사별로 할부 원금을 한눈에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신사뿐만이 아니라 모델명을 통해서도 비교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아이폰 12라고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각종 아이폰 12의 할부 원금을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기로는 LG U 플러스가 가장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구매 후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매 후기가 많다는 말은 믿을 수 있는 사이트다, 그런 뜻이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각종 방법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카톡 상담 가능하고 전화 상담 가능하고 우리가 아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후기 이벤트들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폰디다스에서 구매를 했다면 이런 이벤트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폰디다스에 대한 주소는 제가 아래 더보기와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핸드폰 구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 특히 이번에 나올 아이폰 13에 대해서 사전 예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더보기의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다른 곳과 한번 비교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이 채널 스몰샵의 다른 영상이 보고 싶으신 분 구독하기 누르고 기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즐거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